그렇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얼굴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얼굴 그대로시죠? 제가 좀 짜요. 맛있다! 맛있대, 이렇게. 네. 맛있는데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니, 됐어요. 그렇게 피하셨습니다. 변진섭 씨, 팬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인간 변진섭으로서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좋아하기는 사람 변진섭을 좋아하는데, 가수 변진섭을 잘 모르니까. 섭섭하신 거지, 이제. 웃기게 해줘봐. 내공을 통해서. 여기는 네, 서재로 이동했는데요. 말이죠? 발라드 황제답게 그 트로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도대체 아 맞다. 이거 금이에요? 아 그런 거는 금. 아, 이런 건 금이에요. 또 이런 금색을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는 순금. 확인해봤습니다. 아 나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희 그런 거 사랑합니다. 예. 와이프가 19살 되었는데. 굉장히 빨리. 네. 자, 아내를 위해 즉석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변진섭 씨. 6년이라는 고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사. 네, 옆에서. 제가 분위기를 좀 깨봤는데요. 진짜 그래도 다 불러주셨어요. 네, 이 노래가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데요.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노래가 좋은데요? 네. 그렇지 못한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도 새 부모님 하더라. 6년 만에 돌아온 변진섭 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만나는 그 변진섭 씨 모습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해드린 그 소지섭 씨와 김정은 씨 모습 진짜 두 분 참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소지섭 씨는 곧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죠. 예, 2월 28일 날 공익근무 요원으로 예. 입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연예가 중계를 통해서 인사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소지섭 씨 그 팬 여러분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전재양 씨와 정은영 씨.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사람 나오셨죠. 그렇죠. 예. 네. 먼저 정은영 씨 먼저. 네. 아니고 전재양 씨 먼저요. 네, 전재양.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로트계의 공인된 라이벌이자 영원한 젊은 오빠 송대관 태진아 씨가 특별한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두 분이요 여전히 티격태격하는 동안 제가 갑자기 신지 씨와 동서지간이 된 사연 여러분께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 조각 같은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강타 씨가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그 외모상 그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5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곁에 다가온 강타 씨, 이 잠시 후에 강타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씨. 언제나 시원시원한 매력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고 있는 진짜 미녀 가수. 죄송합니다. 엽기 가수 순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요. 요즘 저 가요계뿐 아니라 그 코미디계에도 불고 있는 복고 열풍에 관한 소식인데요. 저도 나오거든요. 아.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게 웃어보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네. 자, 최근 가요계에 이어 코미디계에도 7080 복고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따뜻한 바람을 타고 추억 속으로 웃음 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몸으로 웃기는 코미디, 일명 슬래피틱 코미디의 진술을 보여줬던 변방의 북소리입니다. 뭔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음악 내시와 라이크 대단했었죠? 남자야, 뭐 그렇게 해서 집혀나겠냐? 아! 우리의 오재미 씨. 그리고! 언제나 오재미 씨랑 그렇게 살아셨어요. 자, 그럼 그때 그 시절 유행어의 뉴스로 한번 빠져볼까요? 아, 부채도 재밌어요. 실례합니다. 실례 하세요. 쏙쏙쏙쏙 들여다보는 부채도 하백이만 나요. 정식의 실례
일으켰던 부채도사 장지석 씨의 모습입니다. 제 나사 떼기였지, 이런 그 회장님 회장님에서도 무슨 유행어 있지 않았어요?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어! 잘게. 턱이 있나? 턱이 있나? 하나 더 있었어, 또. 딸랑딸랑.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원한 종입니다. 아, 그래. 딸랑딸랑딸랑딸랑. 그러면 종소리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단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이 국산품 애용이 잘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아이고, 저 애기들 앞에서 제가 귀엽게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 이러면 내가 하래? 지금 도 많이 쓰는 유행어죠? 이번 이번지. 네. 네. 내로. 고메시, 고메시. 고메시의 나이 봤을 때 기억 못할 만합니다. 유창한 선배님 쇼미더 자키에서 또 그 저거 있었죠? 신시여. 역시 30대 홍경민 씨는 다르죠? 신시여. 뭘 하는 그런 거예요? 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겠어요? 폐하! 당승 뉴스를 사약에 처음이 오른 줄 알죠? 신시여 아저씨야 임마! 역시 음반을 내셨던 분답습니다. 네, 대단한 계획이죠. 네로이 씨 모시. 제가 엊그저께도 게스트로 나갔다 왔어요. 날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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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방법이 이 날라리에게 있어요. 날라리야는 옛날에 날라리야가 훨씬 낫는 것 같은데. 드레스 입으니까 저도 예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 임마. 무슨 옛날 날라리야, 임마. 자, 이제 잠깐 코미디계 혁명, 공승학당을 집중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멤버. 아, 최고였어요. 얼굴에 그 고약 붙이고 나온 사람. 아, 그분은 그 오서방. 뜨거. 네, 바로 이분입니다. 나봐. 여보세요? 뭐요? 얘기를 해요, 얘기를. 왜 지지금을 해요? 그쪽에 무슨 고기 거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아이고 나 너 같은 놈 정말 만나기 싫다. 만나기 싫어요? 그래. 우리 만나면 띵띵띵 우연이 아니야 띵띵띵띵띵띵 말하지 마. 뚝배기도 장마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기 때문인지 사람이 되고 싶다. 남희석 씨의 사신성인 얘기죠. 난지도 쓰레기 더미 위에 하이터를 보시겠습니까? 자, 그 유명하던 이름 개그 나옵니다. 떡! 유재석 씨 참 열심히 했어요. 이마룡 씨가 했던 추억의 책가방. 빨간 양말이. 예,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약간 그 짧은 그 스포츠 머리, 까까머리 진짜 일명. 그 까까머리에 유연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고? 자, 김나훈 씨의 다이아몬드 스텝. 됐지. 많이 썼어. 아니, 근데 이거 말고도 연기생활 20년 만 이런 거 처음이야.